경기도 문화예전당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준 높은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별빛 아래 다듬이질하는 안악내들. 다른 듯 같은 방망이 소리와 레이저 조명이 만나 마치 여름날 장대비 속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걸음걸이. 늙은 여인의 행동을 따서 만든 할미춤이 현대무용의 춤사위와 버무러져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자태를 보여줍니다. 경기도립무용단의 41번째 정기공연 공전으로 현대무용수들이 우리 전통 소재를 갖고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한 퓨전 공연입니다.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연약함과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안에 또그 깊은 내면에는 아주 억척스럽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습을 하면서 그런 면을 많이 부각시키기.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의 보복으로 자행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다룬 연극 끌수 없는 불꽃.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만행에서 희생된 민중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선 이두 무대가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세계적 거장이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인 마시모 자네티와 유명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가 호흡을 맞추는 클래식 작품과 전통 악기로 꾸며지는 국악 공연 등도 기대를 모읍니다. 많은 예술단을 데리고 있는 만큼 정말 연극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극장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오시면 다양한 작품을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공연인 경기 아트 페스티벌도 오는 9월부터 양주와 포천, 양평 등지에서 개최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더 가까운 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